행사 핵인싸 이것만 알아도 핵인싸 후!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나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요 문법이 쓰기다 핵인싸 정리장 그리고 단어가 읽기다 핵인싸 정리장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 핵인싸가 뭐예요? 자 삼행시로 알려드릴게요. 핵 핵심만 모았다 English 문법을 그리고 English 단어를 싹 모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핵인싸 정리장 그 활용하는 방법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싹 스캔하면은 핵인싸 정리장을 200% 활용할 수 있는 이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들 잘 지켜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법이 쓰기다 핵인싸 정리장입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팁 알려줄 거고요.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초등 문법이 쓰기다 교재랑 같이 사용하자라는 건데요. 자, 우리 초등 문법이 쓰기다 교재는요. 1권, 2권, 2권이 있어요. 자, 그 2권 각 유닛에서요. 대표 문장을 뽑았습니다. 그 대표 문장이 몇 개냐? 96개예요. 자, 그럼 그 96개의 대표 문장을 어디에 담았냐면요. 핵인싸 정리장에 몽땅 담았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귀엽고 예쁜 핵인싸 정리장을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요. 자, 어떻게 96개의 문법과 또 그 대표 문장을 어디서든지 펼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영어는요. 매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 문법이 쓰기다 교재랑 핵인싸 정리장을 매일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월, 수, 금 이렇게 주 3일을 공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월요일날 초등 문법이 쓰기다 교재 유닛 1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화요일에는요. 자, 핵인싸 정리장을 유닛 1을 복습해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유닛 2를 하겠죠? 자, 목요일에는 다시 유닛 2를 핵인싸 정리장으로 복습하게 되고요. 금요일에는 유닛 3, 그럼 토요일은 어떻게 하나요? 핵인싸 정리장으로 유닛 3을 복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화요일, 목요일 두 번만 하는데요. 좋아요. 자, 두 번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요일 날 유닛 1 하지요. 자, 그럼 수요일 날 핵인싸 정리장으로 유닛 1을 복습합니다. 목요일 날 다시 유닛 2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어떻게 핵인싸 정리장으로 유닛 2를 복습하고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유닛 1과 유닛 2를요. 핵인싸 정리장으로요.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학습하는 것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지켜주고요. 그리고 우리 학습할 때는요. 학습한 날짜를 이 상단에다가 꼭 써주길 바랄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대표 문장이 이렇게 있고요. 자, 대표 문장을 학습하는 세 번째 팁입니다. 자, 대표 문장이 있는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my broth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 대표 문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읽는다? 오케이, 좋아요. 그냥 또 읽고 플러스 하나 더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대표 문장이요.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되고요. 자, 이 외우는데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빨간색 박스가 있죠. 자, 이 빨간색 박스는 왜 쳐져 있냐 하면은요. 그 해당 유닛의 중요한 문법 포인트에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문장을 근거로 해서 문법 규칙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 대표 문장 He is my brother이라는 대표 문장에서는요. 자, 바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알려주고 있는 대표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표 문장을 외운 뒤에는요. 밑에 하얀색 칸 보이시나요? 네, 하얀색 칸에다가 자, 한번 대표 문장 외운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써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문법 규칙이었지? 확인하면서 생각하면서 써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표 문장과 문법 규칙을 기억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 친구들이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단어가 읽기다 해깅사 정리장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첫 번째는요. 문법이 쓰기다 해깅사 정리장하고 똑같이 매일 학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학습하는 것. 자, 문법이 쓰기다 해깅사 정리장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단어가 읽기다 해깅사 정리장. 자, 우리 뇌는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가 들어가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월화수목금토 계속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뇌가 쉬는 시간이 없어서 활성화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월요일에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요. 화요일에는 이 단어가 읽기다 해깅사 정리장으로 꼭 복습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에 잠깐 볼게요. 마찬가지로 상단에 공부한 날짜 쓰는 칸이 있습니다. 공부한 날짜를 쓰세요. 그리고 대표 문장이 나와 있지요. 다 대표 문장 읽어볼게요. He has curly hair 이라는 대표 문장이 있네요. 자, 여기 대표 문장 보니까 중간에 curly 라는 단어에 파란색 칸이 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요. 아래에 보니까요. 네 개의 단어가 있는데 자, 1, 2, 3, 4 네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에 파란색 칸에 1번 단어를 대입해서 읽어보고 2번 단어를 대입해서 읽어보고 3번, 4번 단어를요. 대입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He has curly hair. He has straight hair. He has brown hair. He has blonde hair. He has long hair.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이렇게 다섯 개 문장을요. 쭉 읽어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상단에 1이라는 곳에 한번 읽었습니다. 체크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번 읽으세요. 다 각각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서 2번에 체크. 또 한번 읽고 3번에 체크하면 돼요. 자, 어떤 친구가요?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다섯 번 읽고 싶은데요. Excellent. 너무 좋아요. 3번까지만 있다고 3번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4번, 5번, 6번 읽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는요. 이 대표 문장은 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he has라는 어떤 키 패턴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she has라는 키 패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단어와 키 패턴을 바꿔가면서 한번 문장을 대입해서 말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요? He has curly hair. She has curly hair. I have curly hair. They have curly hair.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문장 패턴과 단어를 바꿔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역시나 여기 밑에 하얀색 칸 보이시나요? 자, 이 하얀색 칸에는요, 내가 읽었던 그리고 내가 기억한 대표 문장을 한 번씩 써볼 수가 있어요. 칸이 너무 모자란가요? 공책을 사용하십시오. 공책을 사용해서요. 단어를 대입한 대표 문장들을 쭉 한번 써보시고요. 하나 더 추가할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내 스스로 만든 나만의 문장들도 만들어서 써보는 것 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지켜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요. 문법이 쓰기다 해깅사 정리장 그리고 단어가 읽기다 해깅사 정리장에 대해서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요. 약속처럼 꼭 지켜야 하는 약속처럼 지켜서 활용해 보시고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